자, 오늘은 시골집에서 꼼장어를 지푸라기, 지푸리 한번 구워볼 건데요. 2kg를 주문했습니다. 네이버 쇼핑 은하수산에서. 예, 이거 손질 1kg 하고 그냥 살아있는 채 산소 포장해 갖고 온 거 1kg 하고 지푸리 한번 구워볼 건데요. 여기다가 양념 4,000원 이렇게 가지고 2kg 양념장 그리고 배송비까지 해서 89,300원. 네, 요거는 좀 서비스로 준 거 같네요. 저 생각은. 네, 이렇게 구매를 해왔습니다. 자, 보시는 이 정도 양이 활 그 산소 포장해 가지고는 1kg 분량입니다. 고기는 저기 해야지. 저 석쇠 딱 하나 사줄게. 이야. 으이야, 좀 많이 타가지고. 자, 여기 배 보면은 요게 쓸게요. 요게 굉장히 쓴맛이 납니다. 요거만 딱 떼주면은 잘 익으면은 뭐 다 먹어도 무방하다고 하더라고요. 자, 지금 이제 좀 있으면 해가 질 것 같아가지고 옆에서 와이프가 지금 껍질 벗겨주고 있어요. 쓸개만 딱 이렇게 띄어가지고 먹으면 되니까 딱 배 갈라가지고 먹기 전에 양 따진 거는 쓸개만 딱 제가 제거해가지고. 예. 야, 와, 진짜 맛있어. 와, 요거 기장 가면은 껍질째 해가지고 좀 딱 먹으면 되게 고소하고 진짜 맛있어요. 살짝 괜찮은 요런 껍질 한번. 껍질 진짜 맛있거든요. 안 탄 껍질 같은 거 좀 먹어보자. 껍질째 해가지고 숯불에 구우면 껍질째 딱 하면 진짜 기가 막힌데. 네, 됐습니다. 아우, 바다. 이쪽에 울지가 좀 기가 막힌다. 잠깐만, 쓸게 안 된 거네?
나 이것도 물어보려고. 어디 쓸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. 몸에. 그냥 먹을게. 아니야, 쓸개 떼고 먹어야지. 응? 요 밑에 있을 텐데. 떼줘. 나 쓸개 삼킨 것 같은데? 에이. 어, 근데 괜찮은데? 쓸개를 좀 써서 떼고 먹으라는데, 괜찮은데 쓸개까지 먹어도? 이게 나중에 문제지. 일단 촬영 좀 합시다. 그럽시다. 갈락탕 먹을래? 아, 좋지. 삼겹살도 좀 먹고. 삼겹살도 먹고 갈락탕도 먹고? 아, 먹을 수 있어. 자, 싸웁시다. 아, 생강 살짝 넣어서. 아, 꼼장은 그냥 이거 아무 양념 없이 먹어도 괜찮네. 아. 에이, 가자. 야, 이거 울 때 기가 막히거든요. 어? 울 때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냥 우리 각시가 쓸개까지 떼주려고. 아유, 여보 고생했어. 내가 고기 좀 더 맛있게 구워줄게요. 5만 원? 5만 원? 아유, 사. 비주얼은 좀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진 않죠? 맛은 최고입니다, 근데 진짜. 집불 또는 숯불에다가 이렇게 좀 구우실 거 아니면 손질된 거를 구매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. 손질된 게 확실히 좀 많이 편리하겠네요. 예. 아유, 싸다. 아, 고추 매운맛이 맛있다.
아휴. 아, 지불곰장을 너무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. 아, 혹시 캠핑 가신 거라 그러면은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혹시 바비큐 같은 거 딱 해드시면은 진짜 괜찮을 것 같고, 집에서 간단히 후라이팬으로도 이렇게 좀 볶아서 이렇게 쉽게 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생각 있으신 분들은 구매해서 한번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사랑하는 선생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바이바이. 아, 마누라 고기 꽂아야겠네. 자, 우리 마누라 먹을 삼겹살. 으이야, 지풀 삼겹살 또 기가 막히거든 또. 아유, 에이야. 오우.